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차트를 보시면 장기적인 박스권을 상승 돌파한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박스권은 크기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LG 이노텍은 크게 상승 가능한 종목입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하락해 주는 것으로 봐서 다음번에 한번 더 위에 올라오게 되면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박스권 저점 매매를 하시거나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현재 가격대에서 이런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를 회복해주는 게 삼성 SDI한테 중요하고 회복한다 해도 구름대에서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름대까지 돌파해주는 게 확실히 안전하겠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또 여기 481선 지지를 받고 있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서서히 하락할 수도 있으며 하락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회복해 주어서 구름대까지 돌파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종목은 XM입니다. XM 차트를 보시면 현재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여기 장기평선 근처에서 횡보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박스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박스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구름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구름대를 돌파 이후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전처럼 이런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박스권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구름대 안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율호입니다. 율호는 이미 많이 상승을 한번 했네요. 하지만 급등은 나오진 않고 일단 우상향 추세로 잘 가다가 여기서 급락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밑에서 지지라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면 이걸 타점 잡고 반등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면 급등이 안 나왔고 차트도 앞에서 괜찮았기 때문이죠.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은 여기서 지지받고 옆으로 좀 흐르다가 나중에 구름대 돌파했을 때 타점 잡으면 2차 파동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급락은 저는 오히려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차트를 보시면 현재 한 차례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보여주다가 이전 고점에 본전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흐르고 있죠. 지금 구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상승이 나오진 않을 거지만 나중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구름대 돌파하고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 타점을 잡는다면 그때는 아마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다음 종목은 클리노믹스입니다. 클리노믹스는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종목 같습니다. 전저점도 이탈했으며 딱히 정확한 지지라인도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종목은 매매할 곳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름대 돌파한 이후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텍팜입니다. 하이텍팜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네요. 일단 한 차례 상승을 했으며 힘이 죽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구름대만 돌파해주고 위에서 안착해주는 모습만 나온다면 바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평선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슬슬 돌파해줄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종목은 하이소닉입니다. 하이소닉은 정지됐다가 최근에 풀린 것 같은데 명확한 저항 라인 여기 있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돌파를 해주어야 급등이 가능하며, 이곳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평범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우하향 추세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하향 추세 돌파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언덕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한번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런 삼각수렴에 생각하고 주가의 흐름을 보신 이후에 여기 돌파한 이후에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밑에서 이 정도의 박스권을 한 차례 상승 돌파한 이후에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하지만 바로 위에 장기 이평선이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이평선 위로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 또한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LG 이노텍과 비슷한 차트죠. 다음 종목은 세니트입니다. 세니트는 현재 저점 부근에 이 정도의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지지라인 정도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 종목은 여기 급락 이후에 장기 이평선 241선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1선만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만 나오게 된다면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보시면 일단 우상향 추세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추세 이탈하면서 현재 하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반등 보여주었음에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양봉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대로 다시 한번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이 밑에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